지금 그냥 통과야 먹으라는 거야 지금? 먹으라고. 자요. 문제 한번 보도록. 문제는 오늘 문제 본 것은 여러 문제죠. 수업 문제인가요? 수업 문제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문제를 해설을 잠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셔요. 자, 1번요. 보시면 약관에 대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보면요.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여객 운송 약관이죠. 줄곧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을 고객에게 교부해야 돼. 뭐가 있으면 요청. 맨 끝에 요청이 있으면 교부. 자, 2번요. 사업자의 이행보조자나 피용자의 경과실 줄곧이고, 경과실. 경과실로 인한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줄고요.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조항. 약관조항은 유효해요. 여기서 경과실인데요. 거기 경과실을 고의 또는 중과실 그러면 안 돼요. 고의 또는 중과실 그러면 안 돼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 그러면 안 돼요. 3번은요.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 시 사업자인 매도인을 위한 배상조항은 있는 반면 고객인 매수인을 위한 약관, 뭐죠? 손해배상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거기 줄 거예요.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맨 끝에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거기를 줄 거예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말했으면요. 그래서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번은요. 어느 약관조항이 당사자의 약정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한 그 다음에 줄고요.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면 맨 끝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4번이 정답이죠. 자, 5번은요.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고객은 약관의 역할, 사업자가 줄 것이고 바로 옆에요. 명시 설명 의무에 위반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요. 고객은 동일하면 고객은 그래서 맨 끝에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자인 삼성생명이 먼저 잘못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주장할 수 있다. 2번 정답 몇 번이에요? 몇 번이요? 4번이요. 한번 보죠. 1번이요.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행해질 수 있지만 승낙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청약은 불특정인 거기까지 줄 것이고 승낙은 특정인 거기만요. 2번. 승낙의 통지는 승낙 기간 내에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간 내에 청약자한테 도마대 도달. 그래서 발송 동그라미 하고요. 도달 동그라미 하고. 그러면 언제 계약이 생긴다? 옆에다 써. 발송 시 성립. 이렇게요. 계약은 발송 시 성립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요. 승낙의 통지, 3번요. 승낙을 거절하였다가 다시 승낙을 거절하죠. 다시 승낙 기간 내 번복에서 승낙하죠. 번복에서 승낙 줄 것이고, 이퀄 새로운 청약. 이렇게요. 새로운 청약. 이렇게. 새로운 청약이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죠. 자, 4번은요. 승낙의 통지를 하였으나 그것이 청약자에게 뭐지 않을 때? 도달하지 않을 때. 도달할 때 그 불이익은 누가 지냐? 승낙자 줄 것이고 그것을 표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착이나 연착은 표이자가죠. 표이자. 알겠죠? 그래서 누가 진다? 승낙. 만약에요. 청약이면 누가 지죠? 청약자. 승낙이니까 승낙자. 알겠죠? 자, 5번은요. 물품 구입의 청약자가 청약과 함께 물품을 송부하면서 만약 구입하지 않으면 반송하라. 반송하지 않으면 구입한 것을 보겠다고 한 경우 만약 상대방이 이를 반송하지 않을 때는 승낙한 것이 된 것이 아니고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승낙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알겠죠? 계약은 불성립이죠. 불성립 이렇게.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3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의 정답은? 3번은? 3번이에요.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맞죠? 승낙은 특정인에 대하여 해야 된다. 2번요. 청약의 승낙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의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 상대방이 승낙 기간 내에 회답을 뭐하지 않아도 발하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은요. 10만 원에 팔겠다는 A의 청약에 대해서 줄고요. B가 8만 원이면 사겠다. 8만 원이면 사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퀄 새로운 청약 이렇게. 새로운 청약 이렇게.
이에 대해서 A가 응하지 않자 B가 처음대로 다시 10만 원에 사겠다 줄 것이고, 10만 원에 사겠다. 이것도 뭐다? 새로운 청약이에요. 원래는 아까 8만 원에 청약했는데 8만 원 없어지고 다시 10만 원에 청약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10만 원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OX, X. 4번. 서점에서 신간서적을 보내오면 그 중에서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고 보내온 책에 뭐를 적었다? 이름을 적은 경우 그때의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때가 뭐죠? 써그다 사실이 있는 때. 그때는 이름을 쓴 때죠.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하죠. 여기 있는 것은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를요, 그대로 그냥 뭐죠? 복사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기출문제 지문 있죠? 지문에서 본 것하고 똑같은데요. 4번은요, 계약체사의 과실이 가능성이 틀린 것은 4번의 정답 몇 번? 자, 1번요,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 줄 것이고, 그다서 이미 멸실 이렇게. 그 말을 써야 되겠죠? 이미 멸실했다, 이렇게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대한 계약 체결 상의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 체결 사가 아니에요, 상. 계약 체결 상의 과실 책임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2번은요, 계약 체결 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 이익의 손해배상은 줄고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그것을 거기까지 줄 것이면 뭐라고 하냐? 그것을 이행 이익 이렇게. 그럼 우리가 신뢰 이익 배상을 청구하죠? 그런데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하죠? 3번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줄과 상대방 동그라미하고, 선의 플러스 무과실. 상대방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죠? 거기다 또 써 뭐라고 쓰냐? 일방. 일방은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일방은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일방은 악이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4번은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의 미당, 줄고요,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의 미당. 지금, 3번 틀렸죠? 그래서 4번은요,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의 미당.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써, 574조 담보 책임. 574조 담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도 끝이에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줄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거기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써. 또 옆에다 뭐라고 쓰냐? 부당 이득 반환 X라고 써. 부당 이득 반환 X. 이렇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X. 부당 이득 반환 X.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다 써. 뭐라고 쓰냐?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라고 쓰세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이렇게 전부 불능 이렇게요. 그래서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 시문 아주 자주 나와요. 알겠죠? 5번요, 건축공사의 대가로서 임야 상위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임야 상위권이 줄고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 그러니까 뭐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알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이때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이다? 써 신뢰 이익 배상. 이렇게 자기 것만 봐. 남의 거 보지 말고. 알겠어? 자 5번의 정답은 몇 번이죠? 5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자 1번, 기존 채무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어음수표를 발행 교부한 경우, 자 그 다음에 줄고요, 기존 채무의 이행 의무와 어음수표에 반하는 의무 동시행이죠. 자,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약정을 했죠? 그 다음에 줄고 가야 되겠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소유권 이전 의무. 알겠죠? 그것은 동시행이죠? 자,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 딱 거기. 거기까지만.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 써, 무효 동그라미하고, 별개의 약정이다. 가장 대표적인 거죠? 별개의 약정. 우리 시험에 더 나왔죠? 별개의 약정. 그러니까요, 경락받은 경락인의 등기 말소 의무와, 그 다음에 누구죠?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쪽 가운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맨 끝에 배당금 반환 의무, 거기
동생이다 아니다? 아니다. 별개다 이 말이죠. 감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죠. 감류. 감류가 되어 있다. 간단하죠. 두 번째 줄 줄거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감류 등기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뭐다? 동시이행 이렇게. 자, 5번요. 착오로 인해서 취소. 더 이상 법이 없죠. 취소. 취소 그러면 뭐라? 무효 취소 해제 써. 거기다가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뭐 더 이상 법이 없죠. 무효 취소 해제. 자, 3번이죠. 그 다음에 6번의 정답 몇 번이죠? 6번의 정답은? 자, 6번.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긴 하나 봐요. 공부하긴 하나 봐. 공부요? 기억이요? 매매 계약이 염치수기요? 해제. 매매 계약이 해결됐어?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매매 계약 해제. 매매 계약이, 이거 1번 때문에 헷갈렸던 사람 많았을 것 같은데요? 해결됐단 말이? 무슨 말이야?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 무효 취소 해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도급 대상 뭐 필요 없다고 그랬죠? 무슨 관계? 동시 이행. 알겠죠? 그 다음에 뒤에서는요, 임대차 계약의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이것은 뭐죠? 동시 이행. 근데 여기서 디귿이 만약에 동시 이행이라는 것을 알면은 2번, 3번, 5번이 날아가네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디귿에 옆에다 써.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은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해가지고 X라고 하면 되겠죠? 자, 니은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채권 증서. 변제와 줄 것이고, 변제와 그다서 영수증 교부는 동그라미하고 가로 여기 닫고 오. 변제하고 영수증 교부는 동시행이다 이 말이죠. 동시행. 그런데 여기서 뭐죠? 여기서 변제하고 채권 증서 반환. 채권 증서에다 써 차용증이죠. 차용증. 차용증 반환은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미음은요,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줄고 협력할 의무. 그것을 뭐라 한다? 부수적 의무라고 얘기하죠. 협력 의무는 뭐라 한다? 부수적 의무.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4번 맞죠? 자, 7번 정답 몇 번이에요? 5번. 몇 번이요? 5번. 자, 7번이요? 갑은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해서 을과 계약을 체결, 동그라미 체결. 그 다음에 계약금과 중도금 줄 것이고. 그럼 중도금 받았단 말은 여기서 이제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3자 병여 방화 줄 것이고. 그 다음 뭐라고 써야 돼요? 쌍방 귀책 X. 쌍방 귀책 X. 쌍방이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갑과 을의 과실 없이 그렇게 되어있죠. 그 주택이 뭐가 됐다? 소실됐다 이런 말이에요. 소실은 불능이다 이 말이죠. 1번 갑과 을 상호간에는 채무불이행 줄 것이고.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채무불이행 말이 나오죠. 그럼 세 마디가 딱 나와야 돼. 뭐? 후발적. 오케이. 후발적 플러스 채무자 플러스 귀책사유. 알겠죠? 후발적 채무자 귀책사유가 있어야 돼. 이 말이 있을 때만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 딱 보면 7번에 보면 뭐죠? 지금 제3자 방하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은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뭐죠? 총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3자가 방화했으니까. 2번은 갑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을에게 뭐라 해야 돼? 을에게 반환해야 돼. 을에게 반환해.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서 말한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죠. 왜냐하면 지금 제3자가 잘못했으니까 을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위험부담은 여러분요. 되게 간단한 게 갑이 지금 뭐냐면 매도인이죠. 매도인이고 이 사람을 채무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을이죠. 을을 이걸 매수인이죠. 매수인 이것을 뭐라 한다? 채권자다 이렇게요. 채권자 이렇게. 여기 매도인 이렇게요. 여기 매수인 채권자 이렇게. 여기서 2월 1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건물이 며칠 됐는데 건물이 없으니까 을은 갑한테 대금 청구 못 하잖아요. 아 뭐죠? 아 건물 등기 청구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만약에 채권자 매수인의 잘못으로 건물이 며칠 됐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죠. 당연하죠. 그런데 갑의 잘못이다. 그러면 채무 불행이죠. 그러면 을은 갑하고 계약을 뭘 한다? 해제하죠. 해제. 그런데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다잖아요. 그러면 을이 잘못 없죠. 을이 잘못 없는데 갑이 을한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바로 2번 아니에요.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야지. 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그럼 어떻게 한다? 제3자가 방어를 했죠. 그러니까 갑은 제3자한테 뭐를 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반환해야 된다. 그다 써.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지.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3번. 갑이 대가 위험을 부담하죠. 그러면 대가 위험이라는 것은 뭐죠? 대가 위험, 대서 거기다 대가 위험을 부담, 이퀄, 갑은, 이렇게,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 된다? 안 된다. 그걸, 대금을 청구 못한 것을 대가 위험이라고 해요. 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뭘 한다? 대가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갑이 대가 위험을 부담함으로, 갑은 을에게 잔금의 지급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갑은 을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다. 4번, 위와 같은 경우에, 2위가 지금 3번이죠? 갑에게 잔금 지급 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하는 특약. 특약은 유효다 줄 것이요. 특약은 유효다. 옆에 써. 이미 규정. 이렇게. 이미 규정.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은 유효해요. 그 다음에 5번은요. 만약 을이 잔금 지급 전에 주택을 인도하여 사용하고 있다가, 잔금 지급 전에 주택을 인도하여 사용하고 있다가 주택이 뭐가 된다? 소실되죠? 소실. 을은 잔금 지급 의무를 뭐한다? 면한다 그랬는데요. 이미 을에게 목적물을 인도했죠? 인도한 상태에서 건물이 멸실되죠? 그러면 지금 위에가 지금 건물이 제3자 병 때문에 소실되는데 그것이 갑이 미리 을한테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을이 지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누구한테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 을은 병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을은 잔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가 아니고 의무를 진다. 이렇게. 5번이 정답이죠? 8번은 몇 번? 2번. 2번? 2번. 자요, 8번요. 갑이 을에게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병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했다. 다음 세 번째 옳지 않은가? 1번. 병이 을에게, 병이 제3자죠? 수익자죠? 수익자. 낙약자 을에게 소유의 의사 표시를 하여야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줄고 병이 을에게, 거기에 줄고가 돼요. 우리 시험에 한번 났단 말이죠.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하는가? 누구한테? 수익자가. 누구한테? 낙약자, 을에게. 낙약자, 을에게 한다. 이 말이죠. 2번요. 을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병은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병 동그라미 병. 병은요. 병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 해제를 한다? 해제는 누가 한다? 갑과 을. 3번은요,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병이 수익을 보면, 을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채무가 불행되죠? 채무 불행, 그럼 병은 동그라미, 병은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병은 2번하고 3번은 묶어야 되겠죠? 2번에서는 병은 해제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만, 3번에서는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4번은요, 을은, 갑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을은 해제할 수 있죠? 아니죠. 갑이나 을은 해제를 해. 누구는 못한다? 병은 못한다. 병은 뭐만 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그 다음에 5번. 을이 병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전부 지급한 후에 갑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뭐한 경우? 해제한 경우, 해제. 일단 병한테 돈 주고 해제했죠? 특별한 사정이 없나? 을은 매매 계약 해제 기한. 원상 회복을 원인으로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이요. 2번하고 5번이네요.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병은 원상 회복 의무를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래서요. 지금요. 2번. 원래 정답이 이게요. 5번으로 나왔던 건데요. 지금 2번이요. 2번이 프린트 미스가 되어 있네요. 2번하고 지금 5번이 정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번하고 5번. 자, 9번 보셔요. 9번은요, 합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여기. 그 다음에 1번. 계약이 합의 해제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 9번의 정답 몇 번? 2번. 자, 계약이 합의 해제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줄고 객관적으로 일치. 2번 계약이 합의 해제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줄고 명시적 의사표시. 바로 옆에 묵시적 합의 해제 인정. 묵시적인 합의 해제 인정. 그래서 명시적, 묵시적 다 인정된다 이 말이죠. 우리 시험에서 10회 때 정답이요. 명시적으로만 한다 그렇게 돼 있어. 알겠죠? 자, 3번 합의 해제 효력은 그 합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되고 합의에 관한 민법 줄고요. 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줄 것이고 거다요. 543조 해제 해지권이라고 돼 있죠? 써 그대 이퀄 단독 행위 이렇게 단독 행위요. 그것은 단독 행위예요. 그런데 그럼요. 3번의 맨 앞에 합의 해제할 때 합의 동그라미. 합의 해제는 뭐냐? 해제 계약이죠. 계약. 이런 봐봐. 우리가 그 단독 행위하고 계약하고 찾을 때 항상 헷갈리는 것이 몇 개가 있죠? 오케이. 세 가지가 있죠? 어? 세 가지요? 세 가지를. 그걸 어떻게 알죠? 세 가지. 정확하게 세 가지. 알겠죠? 합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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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합의란 말이 뭐죠? 합의란 것은 해제. 해제 뭐다? 계약이죠. 계약. 계약. 합의해제. 이건 합의란 말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 해제가 해제는 뭐죠? 해제 여기서 해제권 해제권 그런 뭐죠? 그것은 단독행위거든요. 어 단독행위.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합의해제 그러면 이건 계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험 오케이. 자요 우리가 합의해제 그러면 뭐냐면 그럼 여러분 시험에 보면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셋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뭐가 있죠? 그다음에 뭐? 어 일방 일방예약 이렇게 일방예약. 예약이죠, 예약. 여러분, 예약, 여기 일방이라고 말이 나왔죠?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거든요, 예약은.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조심해야 되죠? 일방적 의사표시. 이것 때문에 헷갈려, 사람들이. 일방적 의사표시는 뭐예요? 형성권으로서 뭐다? 단독행위죠? 여기 일방적 의사표시는 단독인데, 일방 예약 그러면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거든요. 언제나 채권 계약. 알겠죠? 어? 그래서 말 자체가 다르잖아요, 예약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의라고 하는 거다고 합의 해제죠. 해제. 알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증여가 있죠. 증여. 증여는 뭐죠? 증여? 증여는요. 계약이에요. 계약. 증여는 계약인데요. 이것하고 비교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유증이죠. 유증. 알겠죠? 유증. 유증은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상대가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시험이 나올 때 거의 뭐 이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이에요.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단독이 아닌 것은 이 셋 중에 합의 해제, 해제가 해제가 딱 계약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뭐죠? 단독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요 일방이란 말이 단독행위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요 증여가 유증하고 비스무리해 보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래서 이 세 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4번 한번 보세요.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 줄 것이고 부활시키는 건 맨 끝에 허용. 그 다음에 5번은요. 합의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 소급 동그라미하고 소멸 동그라미 무효라는 말이죠. 무효.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지만 이로 인하여 줄고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거기다 써 548조. 548조 1항. 1항 단서 이렇게. 단서 이렇게. 자 10번은요. 10번은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매매 목적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 줄고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 그것을 뭐라냐 써 이퀄 현실 매매 이렇게 그것을 현실 매매라고 얘기해요. 현실 매매 그런 경우는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줄고 매도인의 현 주소에서 틀렸어. 현 주소에서가 아니고 어? 물건이 뭐를 말한다 인도 장소 인도는 인도야. 인도 장소 이렇게 인도 장소에서 이렇게 10번에 2번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인이 인도 의무를 지체한다. 매수인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발생한 과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여러분 항상 대표적인 바로 뭐라고 그랬죠. 여기 이것을 뭐란다 매도인이죠. 매도인 여기에 갑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을이죠? 을이 누구다? 매수인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갑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집에서 나오는 월세를 누가 가져갔느냐, 월세요? 그게 중요하죠? 여기서 5월 1일 날 만약에
인도를 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집을 넘겨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도받은 날부터 누가 매수인, 인도받기 전에 누가 매도인이죠. 그럼 지금 여기를 보면 물건은 지금 인도했다 해서 아직 인도 안 했다고 그랬어. 인도를 지금 하고 있다? 지체하고 있다. 지체. 두 번째 주주고 인도 의무를 지체. 거기를 줄구란 말이죠. 그러면 인도 의무를 지체한다 말은 아직 인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과실을 주체한다? 매도인이다. 매도. 그래서 너 바로 옆에 주고 매수인은 맨 끝에 과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퀄 매도인이 수취 이 말이죠. 누가 수취한다? 매도인이 수취한다 이런 말이죠. 자, 4번은요.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 있어서 3번 안 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 주고요.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 그러면 여기서 보면 줄고 원시적 불능에 의한 책임 줄고 원시적 불능에 의한 책임. 그걸 말한다. 이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에요. 우리 아까 앞에서 문장 풀었죠. 일부가 부족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원시적 불능에 의한 책임 X. 알겠죠? 그 다음에 옆에 줄고 수량 부족에 의한 담보 책임. 수량 부족에 의한 담보 책임. 574조. 574조. 그거 하나만 책임진다. 그 다음에 4번.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을 상대로 한 대금 감액 정권이 뭐가 되기 위해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일부 타인의 권리 줄 것이고 바로 밑에 대금 감액 정권 줄 것이고 매수인은 뭐를 불문한다? 맨 끝에 선 악을 불문해. 선이 악기를 불문해. 맨 끝에 매수인 동그라미하고 선 악 불문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써. 거기다 뭐라 쓰냐? 수량 부족 써. 수량 부족. 수량 부족과 옆줄 거. 수량 부족에서는 어떻게 하다? 옆줄 거였어요? 선인 경우만. 선인 경우만. 수량 부족에서 대금 감액은 선인 경우만. 그런데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뭘 불문한다? 선, 악을 불문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 줄 것이고,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 그것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한다? 그것은 매매 계약에 관한, 봐봐. 여러분요, 여기, 이봐. 말을 조심해, 말을. 계약 비용이죠? 그러면 계약 비용하고, 채무 이행 비용하고 다르다고. 계약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죠. 알겠죠? 그런데 채무 이행 비용은 어때요?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부담하죠. 알겠죠? 이러면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누가 내? 중개수수료 누가 내냐고? 쌍방이 다 내, 쌍방이.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하죠. 계약 비용은. 매매 계약이 있잖아요. 계약 비용은 쌍방이 같이 부담하죠. 그런데요, 그러면 채무 이행은 뭐죠? 매수인. 매수인이 잔금을 줘야 되죠? 그 잔금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주죠? 그 대출 이자 누가 내야 돼? 대출 이자 누가 내야 돼? 아, 채무자가 내야지 누가 내야 돼? 알겠죠? 매수인. 매수인이 동원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채무자잖아요. 등기에 있어서는 채권자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요, 잠깐, 여러분요, 화장실 가서 하고, 다 풀면 좋은데요. 이따 끝나고 나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기본 강의를 듣고 또 집에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